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PP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지금 뭐 중간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풍림 파마텍을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.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그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전 세계 이제 수위를 다루는 제품이니까. 그날 조이민 회장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MOU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왕 거절 이제 계약도 진행될 거 계약 좀 하고 가면 어떻겠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하고. 근데 5천만 불이 진짜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같은 건데.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거래하는 게 그래 업무 협약 시기에서 뭐 잠깐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좀 단위가 좀 크지만 뭐 충분히 그저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 이제 우리 그 미주 한인 상공에서 이제 총연 앞에서 또 정부 조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우수 기업들이 그런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 되면 5천만 불이 아니라 5억 불도 이제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